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9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I will not know evil. 나는 악을 알지 않을 것이다. 악을 알지 않을 것이다.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악으로부터 멀리 있겠다는 말입니다. 시편 101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Of David, a psalm. 오랜만에 다윗의 시편입니다. I will sing of your love and justice. 나는 당신의 사랑과 정의, 공의에 대해서 노래할 것입니다. To you, Yahweh, I will sing praise. 여호와 당신께 제가 찬양을 노래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I will be careful to live a blameless life. 나는 흠 없는 삶을 살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When will you come to help me? 그런데 당신께서는 언제 나를 도우러 오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I will lead a life of integrity in my own home. 나는 내 집에서, 내 자신의 집에서, 집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어떤 동족 가운데, 유대 족속 가운데, 이런 의미겠죠. 나는 정직, 순결, 강직, 인체그러티 이런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할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범죄할지라도 다윗 자기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겠다. 그런 삶을 이끌겠다라는 것입니다. I will refuse to look at anything vile and vulgar. 나는 조잡하고 그런 정말 하찮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보기를 거절할 것이다. 쳐다보기를 거절할 것이다.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I hate all who deal crookedly. 나는 crookedly, 그 구부러지게란 말이죠. 구부러지게 행하는 그런 거짓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을 싫어하고 I will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나는 그들과 어떤 관련도 없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A perverse heart shall be far from me. Perverse는 왜곡된, 구부러진 그런 변태적인 이런 말이죠. 그런 구부러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을 것이다. I will know nothing of evil. 나는 악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으리라, 알려고 하지 않으리라. Whoever slanders his neighbor secretly, I will destroy. 비밀스럽게 그의 이웃을 모방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파멸시킬 것이요. Whoever has a haughty look and arrogant heart, I will not endure. 그 교만한 쳐다봄, 교만히 쳐다보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참지 않을 것이다. 6절과 7절입니다. My eyes favor the faithful of the land. 내 눈들은 이 땅의 그런 신실한 자들을 편애할 것이요. 그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로 대할 것이고, that they may dwell with me.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다. He who walks in the way of integrity shall minister to me. 그런 순결하고 고결하고 강직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섬기게 할 것이고, No one who practices deceit shall dwell in my house. 계속
다윗의 얘기인 거죠. 속임수를 행하는 자는 누구도 내 집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신하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No one who utters lies shall continue before my eyes. 거짓을 바라는 자는 누구든지 내 눈앞에서 계속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할수 없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신도 악에서 멀리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어떤 자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Every morning I will destroy all the wicked of the land. 아침마다 나는 그 땅의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할 것이고, So as to cut off from the city of Yahweh. 그래서 여호와의 성으로부터 all those who do iniquity, 악을 행하는 자 모든 자들을 완전히 베어내기 위해서 그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아침마다 멸할 것이다. 악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다윗의 맹세, 다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벗어나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책들을 제가 수년 전에 썼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책을 쓸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 작업을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좀더 구체화되면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윗의 이러한 시를 시편을 읽으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제 삶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뜻에서, 그러한 어떤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책을 한권쓸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그분께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